어려운 게 아닌데 잠시 빨빛을 보는 것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우리 집 마당에 자란 애기 똥풀 알아보는데 아홉해 걸렸다 참 오래 걸렸다 십자가의 길은 덥지 않고 나를 따른다 한다 내게 기도한다 하면서 성공만 이야기하고 나를 찬양한다 하면서 돈만 바라본다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고 나를 따른다 한다 내게 기도한다 하면서 성공만 이야기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돈만 바라본다 아 너는 도대체 누구니 이야기는 금기된 이야기였고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들려졌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작년에 허영선 시인이 해녀들이라는 연작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 해녀 김승자라는 제목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홋카이도의 탄광촌에 아버지가 떠나가셨다가 해방이 되자 돌아오셨는데 4.3 사건이 일어나니까 탄광촌에서 진폐증에 걸려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아버지 대신에 4.3 때 낙선동이라고 하는 곳에 성당을 쌓는 일을 하러 갔다가 12살 아이가, 여자아이가 돌이 무너져서 척추를 다치는데 평생 그래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바다를 물질하러 갔던 그 해녀의 꿈을 평생 안고 하셨던 장애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녀 엄마 날 낳으시던 날 물속에서 꿈을 꾸는 대중 물질했다죠 내 꿈은 해녀의 꿈 아니죠 삽시의 물밖으로 튕겨나갔죠 돌더미에 깔리는 순간 내 꿈은 산산 부서지고 말았죠 뼈와 뼈 관절이란 관절 쇠기둥 세운 13살 물의 꿈
나의 방은 늘 물속이죠. 단 한 번 물에 들어 거룩한 꿈을 들고 나오던 최고 상군 엄마의 딸 그토록 길고 긴 엄마의 숨길 타고난 해류의 땅 그때 삽시에 물밖으로 흩어졌죠 어린 등뼈 부서지던 순간 북한이도 탄광초서 감기약 하나를 못써 머리맡에 깜